성경을 보면 세례받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세례받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시면서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졌었는데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제 성령의 에피소드가 나타나고 저희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령에서 세례를 주는 이는 바로 세례자 요한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앞서 봤던 세례자 요한의 이제 모습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짐승이 가진 옷을 입고 머리는 길게 수염도 깎지 않은 그런 어떤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딱 멋있게 서 계셔요. 이제 일명 에스라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유식하게 얘기하는 콘트라포스터 자세. 왜 이제 미인 선발대를 하면은 많이들 이제 서서 딱 똑바로 서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힘을 뺀 상태로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에스라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늘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 뭔가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인체 묘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콘트라포스터 자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인체에 대한 어떤 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수님의 모습 자체도 굉장히 건장한 그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또 이제 해박적으로 이제 멋있는 또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 사실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연관주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이 피에라드라 프란시스카라는 이제 작가 자체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뽀얀 살에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물, 예수님 그래서 이 일직선상에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존재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명마 같은 짐승 옷에 이렇게 이제 그 머리는 이제 오랫동안 감지도 않고 오랫동안 자르지도 않은 이러한 어떤 전형적인 광야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재밌는 것은 항상 이제 세례할 때 천사들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특히나 15, 16세기의 명화들, 성화들을 보시면은 관람자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람자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그런 이 모습이라든지 이들의 시선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실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동작이라든지 뭐 의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동작도 그렇지만은 이들의 그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큰 화면에서 이 세 이제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쪽 왼쪽에 그 천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 지금 여기 있는 천사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런 어떤 이 모습을 보는데 사실 시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공간적인 것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조금 여러분들 쉽게 성화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명화나 성화를 볼 때 공간에 대해서 열린 공간이냐 닫힌 공간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이라는 것을 볼 때는 닫힌 공간은 대부분 지상의 세계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열린 공간은 천상의 공간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공간 자체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신성한 공간에 들어왔던 구형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죠. 우리 세상 사람들. 즉 인간의 그런 어떤 영역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가운데 하나의 다른 천사는 그 신성한 공간과 또 이제 지상의 그 어떤 그
인간의 그런 어떤 공간과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옷 색깔로도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삼위일체적인 이런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지금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성한 공간,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를 바라보고 이 안쪽을 초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이콘에서 보시면은 대부분 천사들의 모습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승되기 위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르네상스 화가의 피에르 벨라프란치스카라는 이 화가 자체는 오히려 우아한 천사를 통해서 보는 관람객들을 더 유도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로서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세례장님들이 천사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다 공감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화가는 각기 다른 방향을 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고 또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 역시 하나의 자연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오래된 그 이제 성화들 두상들 보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정령의 이제 모습이 이렇게 직접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여기 비둘기는 구름처럼 마치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 그런 어떤 이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르네상스화가의 그런 독특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장면의 뒷 배경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이 그림의 이제 중요성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보시면 뒤에 배경에 동방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세례 입문자가 이렇게 표현돼요. 예수님의 세례 다음에 누군가가 또 세례를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그 계기를 이 작품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브로시오 트라베르살이라는 이제 그 까말돌리테 수도원 성당이 이 작품에 봉헌되는데, 이 수도원장님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런 어떤 화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1439년에 이제 성종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런 어떤 동서간의 협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원활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그 수도원 성당이 봉헌하면서 이 수도원장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봉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전에 그 이제 수도원장님의 그런 생애를 이렇게 이제 동방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 일치를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이 배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신물학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발 밑에는 여러 가지 식물의 모습들이 이제 표현되는데, 이 식물들은 모두 이제 신체의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약초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왜 이렇게 약초들을 표현했을까? 약초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이제 신체적인 이런 측면을 고쳐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면, 바로 세례 성사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영적인 치료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이 식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영육의 그런 치료제 역할이 이 그림에 묻어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상당히 명화 성화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한결같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도예요. 여기서 이제 구성을 이 피에르 델라 프란치스카라는 작가의 특징은 굉장히 기하학적인 구성 안에 이 주제들을 넣고 있는 것이 이 화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둘기 안에 바로 원형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사각이에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기법적인 특징을 볼 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원성, 순환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함, 하느님의 세계, 즉 천상의 세계들 이제 이야기한 반면에 사각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구성 안에 원과 사각 안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이제 천상의 공간과 지상의 공간의 교집합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즉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제 하늘의 왕이시면서 땅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 구도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원과 사각이라는 개념들은 이 성화에서 상당히 많이 표현되고 있는 이 구성 요소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이렇게 보시면은 성모승천의 장면이에요. 성모승천의 장면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하늘에 오르는 성모님의 이제 모습 보면은 여기서 천상의 공간은 원으로 되어 있고 지상의 공간에 예수님, 성모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모여들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이 공간 자체는 원 안에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각은 지상의 제자들, 즉 성모님은 이 안에 교집합이죠. 즉 인성과 신성이라는 어머니로서 하늘에 오른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성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림을 보실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었죠. 지금 천상의 공간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넓은 반면에 지상의 공간은 빽빽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지상의 공간은 굉장히 답답함과 한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물론 모두 100% 이런 것을 적용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이제 교회 미술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펼쳐진 공간과 그 다음에 비좁은 공간의 그런 개념은 천상과 지상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로의 성삼위의 경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천상의 공간이죠. 그 다음에 사각이라는 이 부분에 지상의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단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 제단하는 이제 하늘 공간과 지상의 공간을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제단의 이제 형태를 보시면은 위가 이제 원형 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이라는 개념하고 사각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이제 성부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함께 자리하고 있고, 하늘에 오른 성인성녀의 이제 모습들이 있고 지상에 이제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러라는 이제 화가는 자신의 이제 얼굴을 상당히 많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초상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삼위일체의 그런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십자가는 이 작품을 이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가 하루에 이제 많게는 식사할 때 성호를 긋고 굉장히 많은 십자가를 접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조금 이제 이 안에 이제 묻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사실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입니다. 모자이크 작품인데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다 대개들 보시면 집에 십자 보살이 다 하나는 다 가지고 계시죠. 십자 보살은 예수님과 십자가가 함께 있는 것을 이제 보살이 개념인데, 자 그렇다면은 십자 보살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제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이전에 물론 이제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양성론이라는 단과 단성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십자가와 예수님 모습이 따로 분리되어서 표현되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다 함께 되어있죠. 함께 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5세기 말부터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가 분리되어서 공간들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지금 6세기에 보시면은 예수님 모습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시면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죠. 그 뒤에는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원래 그림은 이거예요. 원래 큰 이제 라벤나에 있는 성당의 모자이크 작품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십자가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기회가 돼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모자이크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라벤나라는 도시는 워낙 모자이크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를 가시면 꼭 라벤나라는 도시를 가시면은 이 모자이크 교회의 이제 모습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강추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 양쪽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변모 장면 안에 이 십자가였죠. 지금 거룩한 변모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자리하고 있고 이 밑에는 이 지역의 첫 번째 주교인 아프리나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인데 자 여기서 참고로 별은 99개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희 학생 중 하나가 논문을 요 모자이크를 쓰는데 어느 스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 그치 자기가 쉬어봤대요. 정말 99개더라고요. 99개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헤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세 가지로 왔더라고요. 99개의 이제 별인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개선문의 형태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보면은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주교의 이제 모습이고 이건 역시 오란데라서 기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앞서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책에서 제시되어 있지만은 입두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글이 새겨져 있고 여기에는 사르스문디 해가지고 구원 인류의 구원자라는 글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의 이 모습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더라도 성 그레고리오가 이야기한 이 글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의 내용인데 공중에 매달린 십자가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범우주적인 권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는 참으로 하느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중앙에서 아래로 향한 부분은 깊이를 그 다음에 위로 향한 부분은 높이를 그리고 좌우로 향한 부분은 넓이와 길이를 의미한다. 높이는 천상의 의미 그 다음에 깊이는 지상의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사는 그런 지상의 깊이를 이야기하겠죠. 길이와 넓이는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천상과 지상을 통틀어 신성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상과 초자연적인 세계가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일치, 조화, 통교 이런 부분이 같이 교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호는 수십 번을 그치만은 그런 어떤 의미를 좀 새긴다면 하나하나 이제 우주적인 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예시한 것처럼 저는 이제 이 글이 좋아서 조금
성 예로니모가 이제 쓴 내용 중에 헤엄치는 사람은 십자가의 모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맞지 않으세요? 우리가 굉장히 이거에 이제 묵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즉 헤엄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게 되죠. 근데 십자가의 모습은 사실 십자가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보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고통과 함께 동반된 그런 삶 자체가 사실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사실 이제 이제 이러니모의 이제 글을 읽고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은 피해가고 싶은 이런 부분이지만은 헤엄쳐 살기 위해서는 사실 십자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책 표지인데 사실 이제 이 책 표지 같은 경우에는 딱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고려를 하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나를 따라라 저의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막 이야기를 할 때 남편한테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따라라 하면 당신은 어쩔 거냐고 그랬지. 내가 근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나를 따라라 지금 이렇게 한다면은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야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수 뭘 얘기를 할까 뭐 색상 의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연로한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아버지이고 지금 아들 둘이 뱃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해서 가는데 아버지는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귀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있고 또 이 제스처 자체도 손에 뭔가 이제 그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는다는 것은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기껏 다 키워놨는데 이렇게 가는 이제 아들의 이제 모습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모습에서 배신감을 느꼈을까? 이거는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여러분도 각자 이 상황에서 어느 쯤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여기는 이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막 가는 사람들 여기서는 지금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선택되지 않은 제자들의 이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이제 주어지는 하나의 이제 그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산상설교에서는 특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그 가르침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롤랭이라는 작가는 풍경화를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경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물을 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물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자신의 흥미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고 안 그리고 이제 풍경만 그려놓으면은 이 인물들은 제자들한테 시켜서 이제 그렸다라는 기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풍경화인데 산상설교의 이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어제 열심히 글 쓰느라고 힘들었어요. 사실 이거를 써드릴까 말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써드리는 게 더 보시기 좋겠다. 물론 이제 책에는 있지만은 이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에요. 보시면 이미 산상에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모습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중에 산 정상 그래 나 안간힘을 써서 올라가겠다는 산 정상을 향하는 이 상황이 있고
여기는 반반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 이 설교라든지 뭐 가르침, 교훈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 어느 만큼 눈동자라도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롤랭의 이 이제 사람 하나하나의 그 그룹의 행동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환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미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응원하고 있고 호기심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 쳐다만 보고 있고 여기는 두 손으로 환호성만 치고 있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양한 그런 반응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거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이제 순환의 부분은 사실 이 지금 십자가를 커다랗게 메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당신의 피를 통해서 이 성체성사를 이룩하고 있는 이제 장면인데 대부분 많은 성화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천사들이 아주 앙증맞고 예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르바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보좌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당신의 그 순환의 도구들을 다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써온 것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대부분 그림을 보시면은 중앙에 예수님을 두어서 양쪽이 갈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배경을 보시면은 하나는 평화로운 세상이고 하나는 흥과 죽음의 세상. 즉 여기는 수도원의 모습이 아주 고즈넉한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는 군주 왕의 성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즉 하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에 대한 것이 배경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의 도구들을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데 저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표범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오른쪽 중앙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거의 책에는 아마 크게 확대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표범이 사슴을 찢어서 피가 흐르는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화가는 굳이 그런 것을 이렇게 그려놨을까? 즉 바로 이제 예수님의 희생은 헬리콘처럼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문화 충격일 수도 있는데 이 유럽의 미술관을 처음 갔을 때 지금도 생생한 것은 바티칸 박물관의 폐화관을 처음 들어갔는데 첫 작품이 조또의 작품이었어요. 조또의 작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피가 철철 나는데 천사들이 거기다 피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생전 처음 본 거거든요. 조금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당연한 거구나 라는 이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명화나 이제 성화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이제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천사들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성인 성녀들의 그런 어떤 그 아주 화려하고 귀한 그릇에 담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 성자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성체성사의 신비를 이렇게 제시하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구체화시키긴 했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인간이 가장 짓기 쉬운 어떤 실제점에 대한 이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을 아마 그냥 뭐 거실이라든지 책상에다 붙여놓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만 벗어나지 않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전체는 홍채라고 하죠. 눈이에요. 눈의 이제 형태이고 가운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즉 우리의 행동 하나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예수님 눈의 이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둘러서 돌아가면은 일곱 개의 인간의 그런 어떤 악에 대한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일곱 가지를 이들한테 그 생활상과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뭐 원하신다면 나름대로 우리의 생활상과 똑같이 해서 일곱 가지 죄를 한번 이제 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 모습, 교만, 이 여인이 이제 상당히 고급스러운, 허영스러운 어떤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음욕, 남녀의 어떤 이 쾌락적인 이 요소를 중시하는 이런 어떤 이 모습, 그 다음에 나태. 사실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침에 성당 같은 거 아침에 이제 미사 같은 데 가면 남편은 이제 가야 돼, 막 이제 이럴 때, 지금 보면은, 여인은 기도를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남편은 따뜻한 난로 앞에서 지금 쿠션을 이렇게 메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 기도하지 않고 따뜻한 난로 앞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게으로 이렇게 나태의 제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 탐욕, 먹고 먹어도 이제 끝이 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재산을 더 갈취하기 위한 어떤 모습, 질투, 서로 가지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그래서 일곱 가지의 인간의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우리 생활상과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양 면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죽음을 앞두고 악과 선에 대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 장면과 천국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제 눈으로 보여진 이제 인간의 그 죄의 결과를 바로 이 작가는 성과 지옥, 최후의 심판에 어떻게 이제 나누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글에서 보면은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리라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열천의 비유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죠? 그래서 다섯 처녀의 뭔가 준비된 삶, 준비되지 않은 삶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눠지죠?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보시면 여기 하느님 나라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 보시면 알겠죠? 여기 어수선하죠? 정신 없습니다. 여기는 가지런하게 기도하고 밤낮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여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청소도 안 하고 네. 그래서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느님 나라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들어간 이들의 이제 모습과 들어가지 않은 모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이제 속할지 이거는 뭐 각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공통점이에요.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보면은 가운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좌우가 나눠지는 것
워낙 이제 스페인에서 종교적인 심신도 깊고, 그래서 평생을 종교적인 이런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승화를 시킨 화가 중에 이제 대표적인 화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 어디가 더 평안해 보여요? 오른쪽이 더 평안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암호성 치고 있는 굉장히 비좁은 이런 어떤 역할이 있는데, 여기는 넉넉하면서 조용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여기는 바로 이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또 이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뒤쪽에 그림도 낙원으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뒤에는 이삭의 희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보시면 어때요? 이 왼쪽은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의 이제 장면이 연결된 반면에, 이 오른쪽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몇 작품을 보셨지만 공통점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런 어떤 이야기들과 더불어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어수선한 공간과 평안한 공간, 그 다음에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 원의 공간과 사각의 공간, 이것이 공통적으로 성화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5시에 끝내야 되죠? 네. 쭉 이제 보시면은 혹시 제가 자, 여기에서 이거를 보겠습니다. 착한 목자 좀 하나를 더 할게요. 착한 목자는 참 많이들 그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보시면은 원래 이제 착한 목자는 그 이전에도 많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림그림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전에 젊은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제 지하 무덤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생명의 그런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 양쪽에 이렇게 이제 생명수를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미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아까도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처럼 콘트라포스트 S라인을 형성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미 그리스의 많은 조각가 처음으로 S라인을 이렇게 표현한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기록을 남겨있는 것은 없었죠. 전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의 형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미 그 이전에 어떤 그 지혜의 인물이라는 철학자들의 인물, 조각상, 그리스 청년들을 굉장히 능능하고 어떤 그 지혜로운 그런 어떤 모습을 담았다 해가지고 그리스 청년의 모습을 많이 유사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리그레이토스라는 사람, 창을 들고 가는 사람이 처음으로 S라인의 그런 어떤 그 비례, 균형, 조화 이런 것에 맞춰서 그리스 조각상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연유에서 바로 이제 초기에 예수님의 형상 자체는 이렇게 청년 그리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5세기, 6세기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서구화된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들이 담겨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모습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상들이 초기 예수님의 모습들로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미켈란젤로 다비드상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비렘이라든지 에스라인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의 조각상에서부터 출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서도 출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림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림에 대해서 하나 이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 그림은 꼭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시간을 다
때문에 없으세요? 네? 아, 이제 뭐, 이제 책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에 있으면 191. 191이요. 아, 가라치에 지금 제가 그거를 여기 잡혀서 뺐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아, 인물에 대한 거요? 지금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관계죠. 그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장면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동작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동작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앞으로 달려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그림이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일단 다 여기까지 좀 생각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직접 앞으로 이제 달려가려는 행동하는 여인의 모습 이제 이 그림에서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이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다 가져온 상태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로는 이 가라치라는 이 화가 자체는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어떤 그 고전이라고 하면은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비례,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화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 자체들의 어떤 표현 자체도 그런 어떤 균형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와중에 여성도 굉장히 사마리아 여인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름다움 중에서도 지금 발끝이라는 손 동작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에 즉시 행동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